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 모셨습니다. 요즘 뜨거운 태양광을 비롯해서 정유, 화학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우재. 전우치가 자꾸 생각나네. 자, 연구원님. 자, 뭐, 어쨌거나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신조어 중에 가장 핫한 게뭐 태조 이방원이고,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뭐좀 족보가 이상해집니다만, 이방원이 태조가 되는 바람에. 어쨌거나 말만 들려다 보니 그래 됐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가 태입니다. 태양광인데, 지금 뭐 그때 탑픽하셨던 하나 솔루션도 지금 뭐두달전 대비 많이 올라 있고, 어떻게 태양광 저 지금도 괜찮습니까? 태양광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게 뭐 2개월 전이랑 달라진 것은 이제 네.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BBB 정책, 미국에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태양광 정책이 나오면 대박이 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게 실제로 최근에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그 정책을 바라보면서 태양광 투자를 되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3배 정도 태양광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대비 3배? 네, 상반기에 좀 설치가 덜 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황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한 3배쯤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시황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정책에 따른 보조금도 이제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하. 지금 어떤 그쪽에 그 가격 동향은 어때요? 일단은 태양광 모듈, 예. 그러니까 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만드는 제품의 이제 가격은 네. 한40% 정도 연초 대비 오른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연초 있고요. 대비.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발전소들 입장에서는 원가거든요. 근데 발전소들의 이제 판매 제품, 이제 전기인데, 전기가 지금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료가 10배가량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발전소 입장에서는 40% 오른 모듈을 사서 전기는 10배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면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세제 혜택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세제 혜택이 뭐냐면 네. 미국에서 네. 이제 태양광을 직접 만들게 되면 네.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뭐 폴리실리콘 만들 때도 주고 모듈을 만들 때도 줘요. 근데 하나 그걸 솔루션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는 네, 건 미국에서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가 1등이 이제 네. 하나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23%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이 지금으로서는 매년 1,500억 정도 되는데 예. 내년도 3월 달에 설비가 하나 더 완성되거든요. 하나 예. 솔루션이. 예. 그러면 3.1기가와트가 돼가지고 매년 2,800억 정도씩 향후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냥 2.5조 정도를 미국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하.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고 이 정책이 발표가 된 다음에 예. 하나솔루션에서 이제 텍사스한테 투자에 대한 이 문건을 하나 냈어요. 그 문건을 읽어보면 네. 지금까지 하나솔루션이 투자했던 것보다 12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이 거의 6조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요. 혹시 아까 저 설명하셨던 태양광 설치 규모가 이제 하반기에 대폭 늘어난다고 했는데 준비하신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네, 아마 제가 그래프 하나 예, 보내드렸을 그래프 한번 텐데.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네. 네, 저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저 옅은 하늘색 부분이 예. 유틸리티용, 발전용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세제 혜택이 좀 약하다 보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 특히 좀 설치가 안 됐었고 네. 저거 올라오는 거 전부 다 하반기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는 저거보다 조금 더 많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거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실적은 좀 턴아라운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게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2023년도, 4년도도 계속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전영권님 보시기에 지금 유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우디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거 뭐 감산까지라도 해서라도 유가를 갖다 좀 높게 떠받치고 싶어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미국에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예. 증산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사우디에서 발표했던 게 오펙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이제 감산을 해서 유가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는 하루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뭐 강보합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내내 연말까지도 계속 좀 강보합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가스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전소들이 제대로 못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디젤 같은 거를 억지로 때우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원유 수요가 갑자기 나오고 있고 그게 계속 지금 유가를 부양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가스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한 이쪽이 네. 국제 유가가 여기서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유가가 싸진다, 저렴해진다 하면은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유가보다는 가스 가격이 조금 더 가스 가격이 더. 네, 왜냐하면 발전소의 대부분이 가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은 가스랑 석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석탄이랑 가스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과거 대비 거의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가스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예전보다는 태양광의 이제 상대적 원가 우위가 엄청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정유화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태양광 쪽에서도 우리 전영구님 그 대표적인 우리 투자자분들이 익숙하고 또 많이들 갖고 계실 만한 그 종목별로 한번 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세 가지 종목이 가장 클 텐데요. 네.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이번에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네.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좋아하시는 종목이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일 텐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이랑 다르게 딱 태양광만 하고 있어요. 태양광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퓨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현대한테 좀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현대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투자하실지는 좀 투자자분들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가 있을 텐데요. OCI에서 만든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이제 현대랑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인 폴리실리콘만 OCI가 하는데 당연히 전방 쪽에서 수요가 좋아지다 보니까 폴리실리콘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전기료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말레이시아에서 수력 발전소를 하는 업체에서 전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력 발전은 네. 원가가 안 올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OCI는 원가가 그대로인데 경쟁사들의 전기료가 오르면서 판가가 올라가지고 OCI도 되게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업체 다 좋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동안 그 미국의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을 걸 생각하면 가장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유화학처럼 좀 넘어가서 화학업종의 시황 회복은 뭐 빨라야 10월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근거가? 보고서를 쓰던 10월이었는데 네. 지금은 11월로 조금 더 미뤄졌고요. 그래요? 네, 가장 최근에 제가 네.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미국의 소비자 재고이거든요. 네. 월마트나 이런 데 있는 재고들일 텐데 그 재고가 작년 11월부터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월달, 그 6월달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재고가 올라가게 되면 네. 월마트에서 중국 공장한테 주문 안 낼 거 아니에요. 예. 필요가 없으니까. Uh-huh. 그럼 중국 공장에서는 또 이제 한국 업체들이나 이런 플라스틱 업체들한테 예. 플라스틱을 안 사겠죠.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화학 플라스틱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11월부터 재고가 쌓이면서 3월달부터 플라스틱 시황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4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6월달까지도 재고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6월 이후에 4개월 이후인 11월 달까지도 계속 수요는 안 좋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수요 얘기고 사실 네. 공급 때문에 애초에도 거의 한 향후 3, 4년 동안 계속 힘들 거였거든요, 화학은. 그래서 지금도 좀 힘들지만 이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좀 계속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에너지 대란은 계속되고 있고 뭐 유럽 가스를 보나 국제 원유가를 보나 거기다가
이제 뭐 슬금슬금 저 뭐 곡물 시장까지 뭐 우리 전영군님 커버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뭔가 세력들이 좀 꿈틀거리는 느낌인데 이 와중에 또 글로벌 이상 기온도 여기저기 뉴스를 장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화학주에 영향을 주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곡물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스 가격.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암모니아를 가스로 만드니까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비료를 만들거든요. 음흠. 그 비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전세 곡물 가격이 올해 초부터 엄청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네.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비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예. 앞서 말한 것처럼 가스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가스, 휘발유, 전기료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제품 자체가 좀 안 팔리는 좀 이런 큰 그림에서의 수요 감소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화학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요. 지금 그래도 뭐 지금 화학 쪽 화면에 저렇게 나와서 뭐 지수 오름폭만큼 같이 이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한번 그 업적 저 종목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신다면은 화학 쪽에 화학 쪽에서는 사실 화학 매수하는 타이밍은 전 길게 또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아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가가 좀 낮을 때 요즘 같은 때에 사두시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회복되는 타이밍 예. 좋겠죠. 그때는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업체들 사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강세가 계속 강보합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생각하시면 유가가 높을 때 좋은 화학업체가 DL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옛날 대림산업이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좋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도움 말씀 하나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네.